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산에 있는 희순 야생화입니다. 요즘에 날이 무척이나 춥네요. 낮에는 그래도 조금 햇빛이 들기는 하지만 날이 추워갖고 애들도 정말 이렇게 다 헐벗은 채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꽃 구경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난꽃들이나 좀 많이 피어있지 이 야생화들은 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야생화들은 이렇게 열매를 보시는 거죠. 이게 노랑사과라고 그 전에 분재수영 이것도 보여드린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장수매들이 조금 따뜻하니까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장수매들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그냥 이렇게 다 헐벗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보세요. 이렇게 열매가 빨간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죠. 아 얘도 고도네아스타예요. 이 고도네아스타 저희 저 키핀장에도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겨울에는 빨간 열매 다른 아이들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희순 사장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이들 여기 꽃핀 아이가 있네요. 이게 좀 무늬 유리호프스다. 자, 요거 이제 나무로 크는 아이고, 요 무늬 유리오프스 역시도 이게 월동이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봄에 꽃을 한 차례 피워주고요. 또 가을에, 이제 지금이 초겨울이죠.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죠. 겨울. 그런데도 요렇게 또 한 번 또 꽃을, 1년에 두 번은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요렇게 노랑색으로 예쁜 꽃을 1년에 두 번 보여주는 요 유리오프스. 게다가 요 아이는 무늬 유리오프스입니다. 가격이 2만 원입니다. 나무로 크는 아이고요. 월동은 안 됩니다. 지금도 이 목대가 제 새끼 손가락 굵기만은 해요. 이거 나무로 금방 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 몽울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2만 원 되겠습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흰색 풍로초입니다. 흰색 풍로초가 지금 여기 꽃을 하나가 피웠는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죠. 풍로초. 지금 여기는 이제 흰색만 데려다 놨는데 분홍색, 찐분홍색, 그리고 분홍겹 풍로초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유님들 같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풍로초도 노지 월동이 좀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 저기 화단에서 월동을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안전하게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풍로초 3,000원씩이에요. 자 오늘은 나무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날이 추워서 택배 받으시는 분들도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그 기온 봐가면서 요즘에는 날이 추우니까 이 야생화들 이런 아이들은 얼어도 괜찮은 아이들이잖아요. 특히 또 이번에 이 희순 야생화가 금요일에 영상이 나가면 그 뭐 크리스마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며칠 있으면 일반 다른 초화들은 좀 얼고 아무리 핫팩을 넣어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무로 다 이렇게 이웃님들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무라도 이렇게 꽃몽을 달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뭐 얼어도 이게 서서히 추운 데서 갑자기 따뜻한 데서 녹이시면은 안 되고요. 서서히 추운 데서 녹여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면은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야생화들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을 확인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털 진달래라고 하는 아이가 사이즈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 풀분에 있는 이런 털 진달래 요거는 24,0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25,000원. 어떻게 1,000원 차이가 나네. 그리고 요쪽에 분재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는 34,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요거는 저기다 보라색이죠. 보라색. 분홍인데 진한 분홍이에요. 지금 사진상 그런. 아 사진상으로는 보라로 보이는데 네네. 아 진한 분홍이라고 합니다. 이게 털 진달래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진한 색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저기 화면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자 세 가지 사이즈예요. 24,000원짜리 있고요. 요 아이는 25,000원. 요 두 개가 1,000원 차이인데 가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분재 수영 요 분재 화분에 있는 아이는 34,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게 저기 흰색 진달래가 있습니다. 이 진달래 종류도 굉장히 이게 많죠. 이게 흰색 진달래 얘는 또 줄무늬 향기 진달래 뭐 그런데 또 얘는 또 백 얘는 참 철쭉이네. 요거는 철쭉. 자 흰색 진달래 청초한 하얀색 꽃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지요. 하얀색 진달래. 요것도 목대 굵기는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하고요. 키도 한 35, 40 이 정도 키는 컸습니다. 가격은 3만 원이에요. 자, 요런데 요거 다 꽃몽을 요렇게 맺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지 끝마다 이렇게 꽃몽을 다 달아줘요. 요대로 겨울 나고 내년 봄에 꽃을 피워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3만 원이고요. 이것도 그리고 있는데 잎만 줄무늬예요. 자, 요렇게 이제 요게 향기 진달래인데, 자, 요거는, 요거는 또 꽃이, 이게, 저기, 뭐야. 길어요.
꽃술이 이렇게 쇽 나와가지고, 어머, 이것도 희한하게 생겼네. 얘가, 줄무늬 향기 진달래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그냥 향기 진달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린 거는, 사진 보여드린 거는 이게 향기 진달래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줄무늬 향기 진달래니까 잎에 줄무늬가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그거의 다른 점이지 꽃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향기 진달래예요. 줄무늬 향기 진달래는 24,000원이에요. 요거는 12cm 포트고, 그리고 향기 진달래 이 아이는 대품입니다. 요거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예요. 목대가. 이 향기 진달래는 5만원. 풀분도 요거는 18cm짜리 풀분. 키도 훌쩍 커갖고 얘는 한 50cm 정도, 그 정도 키가 자랐습니다. 요 아이 역시도 요렇게 꽃몽울은 가지 끝에 다 달고 있고요. 아유, 금방 장갑 더러워졌네. 자, 요렇게 향기 진달래 두 아이 봤습니다. 우와, 요 아이도 꽃이 어쩌면 요렇게 바글바글 달렸을까요? 요즘에 이제 요게 유구마침목입니다. 이제 마침목 중에서도 유구마침목이라고, 요즘에 이게 꽃들 다 달아줬어요. 요 아이만 꽃이 달린 게 아니고, 이웃님들께도 다 이렇게 꽃 달린 아이로 갑니다. 요것도 겨울에 꽃을 달고, 내년 봄에 일찌감치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가격은 2만원이고요. 목대는, 요거는 이제 그 우유빨대보다 조금 더 굵으네요. 이 마침목 꽃들이 기가 막히게 예쁘잖아요. 요렇게 종처럼, 방울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양색으로. 아우, 너무너무 이뻐. 유구 마침목입니다. 요게 2만원이에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정말 정말 이뻐서 저도 요거 유구 마침목을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데, 올해 저희 집에도 꽃을 달아준 아이가 있습니다. 자, 2만원씩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노지에서 월동은 불가능하죠.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 봄에 꽃 다른 거 그대로 있다가 내년 봄에 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담자리 참꽃 보겠습니다. 요 담자리 참꽃도 사이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쪽에 있는 아이는 키가 좀, 요쪽에 아이보다, 대품보다 키가 좀 자그마합니다. 그래도 한 15cm에서 20cm 정도? 요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진달래과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진달래꽃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것도 분홍색이네요? 네네, 분홍. 근데 사진상 그러는 거. 근데 왜 사진에는 이렇게 다 보라색으로 나올까요? 얼마나 색상이 진하길래? 너무 강해서 어제. 아, 그래요? 진해서 그래요. 자, 이것도 진한 분홍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참, 담자리 참꽃. 자, 요거는 중품 15cm짜리 풀분은 35,000원이고요. 대품입니다. 요건 18cm짜리 풀분. 자, 요거는 애기들 새끼손가락 굵기만 하네요. 자, 요거 대품은 8만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키는 요 35,000원짜리는 키가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 되고, 요 대품 8만원짜리는 키가 30cm 이상 요렇게 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실 아이가 에조무라사키입니다. 이 에조무라사키가, 물론 이제 이름은 이게 일본 이름이에요. 근데 또 꽃은 또 무지하게 이쁜 아이가 되겠지요. 이것도 이제 사이즈는 두 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겹이에요. 겹꽃. 자, 요렇게. 아, 그렇지. 분홍색이 요렇게 분홍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아까는 막 완전 보라색으로 보였어. 자, 요렇게 분홍색 겹꽃입니다. 에조무라사키. 자, 요런 것도, 요게 두 가지, 요것도 월동 안 되나요? 노지 월동? 에조무라사키는 돼요. 아, 요거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12cm짜리 풀분, 외대에서 잔가지가 올라온 아이, 요거는 2만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15cm짜리 풀분입니다. 요 아이도 애기들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하게 저기 주스 빨대보다는 조금 더 굵은 그런 목대를 지녔습니다. 요 큰 아이는 4만원 요렇게 될 거예요. 요것도 겹꽃. 꽃은 두 아이가 다 똑같이 분홍색 겹꽃으로 꽃을 피웁니다. 요 에조무라사키는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화진달래. 지금 오늘 이제 다 진달래과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홍화진달래가 요 아이도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이제 아주 진한 분홍색이네요. 네네. 요거는 꽃술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달래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진하고요. 진한 거예요? 인디핑크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아, 예. 네네. 자. 자, 홍화진달래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붉은 빛이 더 강한 거죠. 네네. 자, 요거는, 대품으로 나와 있네요. 요거도
여기 지금 이게 꽃이 달렸는데 얘는 그래도 저기 단풍 들어가지고 아직 잎이 요렇게 좀 몇 장 붙어 있어요. 요거 26,000원이고요. 진달래니까 요것도 월동에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아이죠. 네. 그리고 요 아이는 대품입니다. 요거는 50,000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철사고리도 안 하셨는데 요렇게 쫙 수영이 쉬어서 멋있게 됐습니다. 이거. 가운데 있는 아이. 자, 요런 아이들도 다 요렇게 가지끝마다 꽃몽을 물렸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이 가지가 많아서 이 가지마다 가지 끝에 꽃몽을 탁 이렇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얘도 이제 키가 그래도 한 30cm는 되겠네요. 요 가장 높은 부분까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보면 한 30cm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12cm짜리 풀분은 26,000원이고요. 또 요렇게 대품 요 아이는 50,000원 요렇게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꽃이 백두산 좀철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자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작겠죠. 네. 꽃도 좀 작죠, 사장님. 네, 꽃은 다 아주 작진 않아요. 않고. 그리고 다른 말로 조을려. 그러니까 이게 미스 조 아니야. 승희 네. 조씨야. 내 이름이 을려씨야. 자, 조을려씨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분홍색 꽃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꽃은 커요. 잎이 작다는 얘기군요. 작다는 그렇지요. 잎이 이 좀자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작아요. 진짜 네. 작네. 다른 애들보다. 네. 자, 요거 조울려 씨 10,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백두산 철쭉이니까 네, 월동이 네. 가능하죠. 네, 노지에 심으시면은 월동 가능한 아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울려 10,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자, 요분이는 만병초를 보여드리는데요. 만병초는 만병초인데 요거는 수임이 만병초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만병초들도 그 큰 만병초도 다 가지끝마다 꽃몽을 물려 있어요. 요런 아이도 이렇게 다 가지끝마다 꽃몽울이 탁 달려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꽃몽을 물고 만병초가 또 겨울을 나면은 봄의 꽃을 보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요 만병초도 월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기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도 다른 아이인데 이 수임의 만병초 원종이 있어요. 원종이 있고 그냥 수임의 만병초가 있습니다. 이 원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요 아이가 좀 작죠. 일반 아이보다. 일반 이 저기 한번 잎을 보시면 자, 일반 수임이 만병초는 잎이 요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종 수임이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게 원종 수임이가 잎이 좀 작아요. 일반 수임이 만병초보다. 그러니까 원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잎도 좀 작고 꽃도 좀 작게 이렇게 피우는 아이가 원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원종 수임이 역시도 이렇게 꽃 다 물고 있어요. 자, 수임이 만병초 꽃이 또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요거 사진. 자, 요렇게. 이것도 분홍색이에요. 근데 이런 꽃술이 왜 두 가지 색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머, 희한하네. 그렇게 찍혔네요. 다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겠죠. 꽃마다 하필 또 그런 걸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웃님들이 보시고, 우리 거는 왜 한 가지만 나온디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요게 가끔씩 이렇게 변종이 나오기도 해요. 네, 네. 이웃님들 댁에서도 만약에 꽃 폈는데 요런 아이들이 딱 나왔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행운 당첨. 그렇죠. 수임이 꽃이 큰 거고요. 원종 수임이는 꽃이 좀 작아요. 원종 수임이. 자, 이거는 원종 수임이라고 일반 수임이 만병초보다 꽃이 좀 작다고 작아요. 합니다. 네. 아, 근데 얘는 또 꽃술, 얘도 꽃술이 두 가지 색으로 나왔네. 네, 네, 다 그런가 봐. 다 그런가 보네. 네. 자, 이렇게 네. 꽃은 비슷하지만 이 수임이 만병초, 원종 수임이 만병초가 조금 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원종 수임이 만병초 요 아이가 46,000원이에요. 요거 15cm짜리 풀분이고요. 키는 한 20cm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품입니다. 대품인데 얘는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 해요. 오, 목대가. 그리고 키도 한 40cm쯤 됩니다. 요런 원종 수임이 만병초 대품은 90,000원 되겠습니다. 46,000원, 90,000원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수임이 만병초가 요거는 12cm짜리 풀분 20,000원이에요. 원종이 조금 몸값이 더 나가죠. 수임이 일반 수임이 만병초 요거는 20,000원 12cm짜리 풀분. 얘도 키는 한 10cm 남짓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임이 만병초 요거는 대품입니다. 얘도 키가 얘는 한 50cm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꽃몽울이야 뭐 당연히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목대 굵기도 제 새끼손가락고 글쎄요. 새끼손가락 굵기만 할까요? 자, 그런 목대를 가졌습니다. 요거는 34,000원. 여기 12cm 풀분은 20,000원.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 수임이 만병초 역시도 월동은 불가능하니까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아이는 사라사 도단입니다. 뭐 도단 철쭉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단풍 철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죠. 단풍 철쭉 여러 가지 이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이거 가을에 판매했잖아요. 그렇죠. 아우, 그때 아니죠. 인기가 무지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요거를 저기서 저기 막 두 개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게 꽃이 이게 또 월동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렇게 봄에는 이렇게 꽃이 예쁘지만 가을에는 이게 단풍이에요. 단풍 들은 모습이에요. 꽃이 아니고. 자, 요렇게. 그러니까는 봄, 가을로 다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런 사라사 도단이 가격이 지금 사이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기본 풀분에 있지만 얘도 그 저기 주스 빨 때만한 목대를 가진 아이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12cm짜리 풀분에 있는 사라사 도단은 18,000원입니다. 얘도 주스 빨 때만한 목대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조금 더 큰 아이예요. 풀분은 12cm 같지만 얘는 목대가 확실하게 확 차이가 나죠. 얘는 제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해요. 요거는 24,000원. 그러면 요게 18,000원이고 얘가 24,000원이면 6,000원 차이가 나는데 6,000원 차이면은 얘가 훨씬 난 거지. 그죠, 사장님? 그렇죠. 안 그래요? 자, 이렇게도 얘들도 이렇게 꽃대는 다 똑같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확실히 다시 한번 보여.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네. 그죠? 같은 농장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래, 그런데 6,000원 차이가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요렇게 꽃은 예쁜 아이기 때문에 뭐 자다가 봐도 예쁜 아이입니다. 아, 정말 정말 예뻐. 저도 이제 내년 봄에 꽃을 봐야 되는데 우리 거는 꽃이 안 달린 것 같던데. 아이고, 이웃님들 댁에서 그때 가을에 이웃님들도 많이 데려가셨는데 이웃님들 댁에는 아이들 꽃 달았던가요? 이렇게. 아이, 그리고 또 저는 하나는 또 다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더 못 보네. 에휴, 참 진짜. 자, 이렇게 사라사 도단이 일단은 이제 작은 사이즈 15,000원, 18,000원, 24,000원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기 또 두 가지 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얘들은 대품들이에요. 자, 얘는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할까요? 자, 이런 사라사 도단 이건 40,000원입니다. 풀분도 15cm짜리 풀분에 있어요. 그리고 키도 얘가 한 50cm 가장 높은 부분 여기까지니까 이게 한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부분 이 가지 끝에도 꽃몽을 다 달려 있습니다. 가지 끝마다 이 꽃몽을 안 달린 게 없습니다. 다 꽃몽을 달려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대품이에요. 얘는 대품 40,000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 이거는 특대품이네. 제가 볼 때는. 어우, 이거는 목대가 이 대품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가운데 손가락, 얘는 제 엄지 손가락 굵기만 한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잔가지도 훨씬 많죠. 이 특대품은. 오, 그러니까 가격이 또 요거는 40,000원이고 얘는 60,000원이에요. 자, 이모님들 요렇게 차이가 느껴지시죠? 아래 목대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지고 잔가지도 얘의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요거는 60,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왕 또 여기 대품을 준비를 하시려면 40,000원보다 60,000원짜리가 훨씬 가성비가 좋으네요. 자, 요 아이 역시도 이렇게 가지 끝마다 꽃몽을 안 달린 아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쩜 이렇게 다 이렇게 꽃몽을 달. 얘는 그리고 또 키도 한 60cm? 여기 40,000원짜리가 키가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얘 60,000원짜리는 키도 더 크잖아요. 한 10cm 정도 더 크네요. 자, 요런 특대품 사라사도단 60,000원입니다. 예쁘니까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사라사도단입니다. 진짜 이거 사라사도단 이웃님들 많이 저기 데려가셨는데 아직도 준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봄 되면은 몸값이 또 훌쩍 올라가는 아이들 되겠습니다. 이 사라사도단은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사이즈 있어요. 자, 요 나무가 이게 버들잎 도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사이즈가 얘는 제 손가락 한 하나 반 정도 굵기예요. 엄지손가락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굵은 아이인데, 목대가 이제 특대품이죠. 자, 일단은 이제 키가 얘도 한 70cm? 한 80cm? 이 정도는 컸습니다. 여기까지. 그전에도 이 버들잎 도단을 보여드렸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도단 중에서는 참 가장 작은 꽃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꽃을 물기는 물었는데 여기 제 장갑 위로 이렇게 포르스름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꽃대예요. 꽃이 작으니까 꽃몽울도 이렇게 작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요거 다 꽃몽울 물려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보이네. 워낙 작아가지고 사장님이나 저는 안경 안 쓰면 이거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자, 요건데요. 꽃이 워낙 이거 좀 작아요. 확대를 좀 해봐요. 자,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꽃이 워낙 작아.
자, 이게 꽃이 조금해서 확대를 해랬더니 확대하니까 또 사진이 깨져버리네요. 어쨌든 두 단 중에서는 가장 작다고 합니다. 한 쌀톨? 네. 그쵸? 한 쌀톨만 네. 해요. 꽃 크기가. 그런데도 이렇게 빨강색으로 도단꽃은 뭐 무조건 다 예쁘니까 요즘 활동하고요.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쁜 아이를. 자, 이거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목대튼실하고 잔가지도 이렇게 많고 잔가지가 많으면 꽃이 그만큼 많이 달린다는 얘기죠. 가지끝마다 꽃을 무니까. 이 아이가 가격이 얼마냐? 20만 원입니다. 특대품이에요, 요거는. 여기 제 손가락 하나 반 굵기만 합니다. 자, 요거 특대품 버들잎 노단 20만 원 판매를 하고요. 자, 요 아이도 지금 헐벗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빨이 한 개도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맨다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요게 쯔리바나라고 합니다. 꽃은 춤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아이입니다. 성게 쯔리바나. 이 쯔리바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성게 쯔리바나라고 하는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속에 이제 이렇게 가더라도 이웃님들 요거는 이제 얘가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요 10cm 풀분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요렇게 원래는 요런 막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보여드리면 또 틀린 게 왔다고. 요렇게 갈 거예요. 이게 넘어지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지지해 놓는 그런 용도로 여기 10cm 풀분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자, 이 성게 쯔리바나 꽃을 보겠습니다. 꽃은 요거고요. 노랑색이네. 네, 꽃은 이렇게, 이렇게 작게요. 이것도 작대요. 꽃이 노랑색 꽃.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매가 오고, 근데 이급이요. 요 열매예요? 예예, 열매예요. 아 이거 그전 때 봤잖아 네네. 우리. 참 진짜 이쁜 아이예요. 이 열매가 이급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달리잖아. 네네. 네. 이렇게. 열매가 처음에는 이렇게 네. 녹색으로. 근데 꽃이, 잠깐만 그. 네. 이 열매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네. 그 비행기 프로펠러 마냥 생겼어. 그랬다가 요게 요거 보세요. 그래 요게 이제 익으면 빨갛게 빨간 열매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참 이쁘죠. 네. 꽃은 근데 이렇게, 꽃 요게. 꽃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 예쁘게 쬐끄맣게 피는데 네. 됐어요. 이렇게 피우는데 이제 열매 요 아이는 꽃보다도 열매를 보는 아이가 되겠네요. 그죠? 네네. 요 동그란 거 전문 이웃님들 이거 카메라 후레쉬 불빛입니다. 뭐 놀라지 마세요. 자, 요거 성게 쯔리바나입니다. 아, 요렇게 막분 채로 요렇게 이웃님들께는 배송이 될 거예요. 자, 요거 노지 월동 가능한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뭐 추위가 아무리 와도 꺼떡 없는 아이들이죠. 자, 15,000원씩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아이는 만병초입니다. 꽃몽을 다 이렇게 물고 있죠. 가지끝마다 꽃몽을 다 아주 진짜 바글바글 달렸습니다. 요 아이가 이름이 소엽무늬 만병초래요. 소엽이라면은 잎이 작다는 얘기죠. 일반 만병초보다 잎도 작고. 자, 그런데 이거 목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목대 제일 굵은 게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깔끔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철사거리를 따로 해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쁘게 오 그래갖고 위에는 또 잔가지도 많고 이것도 이제 분재로 아마 키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무한병초는 역시 저기 월동은 안 됩니다. 이렇게 꽃을 단체로 겨울에 베란다에서 나게 되죠. 그리고 봄에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자, 꽃은 빨강색이에요. 그 뭐 지금 수임이 만병초도 보셨고 하셨는데 자, 요거는 빨강색. 몽어리로 와서 이게 이제 피면은 이렇게 아 요거는 맑은 빨강색이네. 깨끗한 네네. 빨강색. 네, 빨간색. 요렇게 예쁜 아이고 거기다가 또 잎도 작고 이거 잎에 무늬도 있잖아요. 소엽 무늬 만병초입니다. 요거 특대품이에요. 와 목대가 이렇게 굵고 장가지도 이렇게 많으니 뭐 잘생겼네요. 사장님 말씀 맞다나. 네. 9만 원입니다. 이 만병초가 진짜 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병초를 보면은 얘가 이 만병초인데 저기 뭐 수임이 만병초 그런 애들 조그만 애들도 이쁘지만 얘는 이게 여왕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만병초. 저도 만병초를 그래서 두 개인가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그 수임이 만병초 말고 큰 아이를. 자, 이렇게 요거는 대품, 특대품 9만 원에 판매를 할 거고요. 월동 안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여기 운용 벚나무를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이 운용 벚나무가 이 벚나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용이라고 하면 사장님 이게 꼬불꼬불하다는 그런 네, 뜻이죠. 그렇죠. 아유, 저도 이제 많이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요게 요것도 저기 이렇게 수형은 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예요. 이게 이제 저기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이제 이웃님들이. 자, 수형이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목대가 요 아이는 목대가 되게 굵은 대신
또 어우 키도 크고요. 또 요런 아이들. 보통 저 굵은 아이는 엄지손가락 아니면은 뭐 가운데 손가락 요렇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요게 6만 5천 원이라고 해요. 꽃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니까 뭐 벚꽃이 또 오죽 이쁠까요. 요거는 하얀색 꽃입니다. 아우 꼬불꼬불한 가지에 이게 저기 뒤에 배경이 흰색이라 꽃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아 이제 보이네. 벚꽃이 왜 그저 분홍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하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가지가 꼬불꼬불한데다가 이렇게 하얀 꽃을 피워주니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이것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네, 네. 예, 벚나무니까는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수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사장님이 제일 멋있고 그런 아이로 제일 먼저 보내드립니다. 6만 5천 원 되겠습니다. 노지에 심으시면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이웃님들, 오늘 이웃님들께 보여드릴 나무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무도 종류가 무지한 게 많고, 또 이 희순야 생화처럼 이 나무를 많이 데리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매장이 워낙 또 넓고, 넓은 매장이 3개씩이나 있으시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무지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나무 종류를 또 다 기온 봐서, 온도 봐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류 아이들이 있고, 오늘 또 소개 안 해드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점차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저기 벚꽃은 오늘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매화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런 아이들도 사장님이 이제 데리고 계신 아이들 많으니까 언제든지 주문하셔도 가능합니다. 뭐 운용 매화도 있고 이거는 명자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명자 필요하신 분들은 명자 좀 이렇게 사장님께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하니까 이런 명자도 있고 왕복 꽃나무라고 이런 아이들도 있죠. 진짜 이쁜 아이.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이런 아이도 있고 이게 매화라고 하시는데 이거 꽃눈 온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꽃눈이에요. 얘는 분재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쯤 해요 사장님? 12만 원? 어머 생각보다는 저렴하네. 야 이거는 제 팔뚝 굵기만 한가 봐요. 제 팔뚝보다 더 굵을 것 같아. 우와 이거 12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아이들 진짜 데려다가 정말 작품 하나 근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도 이제 일일이 제가 다 자세한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이웃님들이 마음 있으시면 사장님께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쌀이에요. 네. 우와 그런데 이거 근상으로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소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와 멋있다. 세상에. 토종쌀. 아, 토종쌀이면 월동이 하는 거잖아요. 웬일이니. 우리 요거 다음 시간에는 요 쌀이 요거 진짜 멋있는 더군다나 월동까지 하는 아이들. 자, 요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무늬 유리호프스인데 요것도 이제 사장님이 또 잘 싸시겠죠. 뽁뽁이에 신문지에 택배 포장은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하시니까. 그리고 또 뭐 중간에 얼었다거나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또 다 이렇게 또 해드립니다.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믿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웃님들 찾아뵙기로 할게요. 이웃님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